바로 정면에, 정면을 주고, 정면 두께에 12시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, 어떻게 가는, 이렇게 맞는 이유는, 어쨌든, 정면으로 주고 쳤더라도, 우리 눈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. 뭔가가 이렇게 가다가, 두께가 방금 요 정도로 빠졌을 거예요, 살짝. 그러다 보니까, 이렇게 맞고, 나오고, 빠져나가고, 맞은 거예요. 자, 정면 두께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정면 두께로 간다고 그러면, 예, 이런 식의 대고 말 거예요. 예. 그래서 정면 두께를 줬더니 맞더라. 그 얘기는 내가 당점을 조금 뺐다는 거예요. 아니, 조금 두께가 어느 쪽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얘가 제1제구가 2제구를 약간 비트 이쪽에 약 좀 빠진 상태에서 맞았기 때문에 이 공은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겁니다. 약간만 아예 빼버립니다. 약간 수구를 이쪽으로 빼고 왼쪽 당점을 주시고 살짝만 밀어주시면 됩니다. 예, 그러면 확실하게 맞을 수 있어요. 너무 많이 빼면 안 되고요. 수가 조금 빠져, 아예 빠지는 거예요. 약간 빼버립니다. 정면 두께 준다고 쳤다가 오히려 정면 두께로 맞아버리면 안 나올 거 아닙니까? 정면에서 약간만 빠지듯이, 약간만, 정말 눈구만큼만 빠지시고, 당점을 왼쪽 당점에 주시면, 여기 한 11시 정도 되겠네요. 살짝만 주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좀 약하게 쳤는데 이렇게 맞습니다. 그래서 중간에 여기 쿠션에 이 공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리하고요. 많이 올라오게 되면 득점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잘 치셔야 돼요. 약간 빠져주고 그냥 이렇게 꾹 칩니다. 이렇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득점될 수 있습니다. 여기서는 안 돼요. 그래서 일자형으로 섰을 때 살짝 수구가 빠져주고 왼쪽으로 살짝 당점을 줍니다. 12시에서 한 11시 정도 주시고 가볍게 밀어주면 좀 빠졌기 때문에 수구도 왼쪽 당점 줬기 때문에 좀 빠지겠죠?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빠지. 제2적구가 올라와서 맞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약하게 친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. 세게 쳐도 맞습니다. 그런 점들을 알고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